신뢰가 마르고 의구심이 커진 윤석열 대통령. 확 바뀌어야 지지율이 반등한다. 아, 이건 좀 너무 꼬라박았다, 지금. 이쯤 되면 정권의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종종 들리는 말이 있다. 대통령 되는 게 목표였지 그 뒤엔 뭘 할지 계획이 없었던 것 같다. 서늘함이 담긴 비판이다. 임기 2개월 조금 지났는데 마치 임기가 2개월 남은 정권 같다. 피로감이 있다는 것. 지지율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왜? 현중 사적 인사 논란. 전 정권도 그랬다시게 해명 반복. 윤석열 화법도 난감이고 김건희 여사 행보의 구설도 그렇고 내부 총질 문자에 여당 발칵 뒤집어지고 대통령실이 용궁이라 희화화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신뢰의 척도인데 20%까지 꺾이고 달라졌다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 윤핵관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이 용궁으로 불리고 있다. 정치권 사람들이나 공무원들, 기자들도 흔히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용산에 자리한 대통령궁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어감이 영 좋지 않다. 왕조시대 그들만의 공간, 궁전을 연상시킨다. 냉소적이고 희화화된 듯하다. 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을 꼬집으며 용궁이란 표현을 공식 회의에서 사용했다. 지난 6월 대통령실 명칭을 용궁으로 하면 어떠냐는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헐 궁에 들어가면 다 중국 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함께 웃었던 일이 있었다.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 대담이 포함된 20대 연령층의 지지율은 20%에 불과하다. 예전에 20% 20대의 지지율이 50%대에 육박했다는 걸 감안하면 대폭락이다. 70%에 육박하던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50%를 밑돈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진 경우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촛불 시위 뭐 이런 게 있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지율 하락이 더 가파르다. 어퍼컷 한 방이 아니라 정신없이 쏟아진 잽에 지지율이 무너진 셈이다. 한 방 맞은 어퍼컷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잽은 차곡차곡 쌓인 탓에 골병을 들게 한다. 회복도 더딜 것이다. 유능이라는 측면에서도 갸우뚱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며 강한 질책성 지시를 하자 교육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간 3만 6천 명을 육성한다고 했다. 1년 사이 정부가 바뀌었고 목표 인력이 4배가 커졌다. 어리둥절하다. 정말 가능한 것인가? 졸속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낮은 지지율이 비극인 건 단순히 인기 없는 대통령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국정 자체에 심대한 영향과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정치권엔 난제는 임기 초에 다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항이 거센 정책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추진할 힘이 강한 임기 초에 해내야 된다는 것이다. 100% 수긍하진 않더라도 저항보다는 지켜보는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중요한 것인데 지지율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여길 보면은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모두가 다 첨예한 이해가 걸린 난제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 골자일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 역시 어려운 난제다.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줄었고 의구심은 커졌다. 능력 좌절에 대한 의구심, 비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3대 개혁을 끌고 가기 난망이다. 자, 이제 다시 신뢰를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임기를 보장받은 자리에서 직접적 책임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에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여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무와 홍보 참모 그리고 인사 분야 참모의 책임을 묻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역시 그렇죠. 또 대통령 배우자 친족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해라.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윤핵관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인식 자체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대통령을 뺀 나머지 권력자의 힘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건데 대통령이 마음먹고 조치라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검사 윤석열을 다시 국민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트. 그러나 그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대통령실의 대답은 응, 쇄신은 근거 없는 얘기야. 그래요. 쇄신의 대상이 쇄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관련해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자랑이다. 자랑이야. 이게 대통령실 수준이야 지금. 지금 이 와중에 대통령이 푹 쉬고 일 같은 건 안 하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본다는 게 자랑이냐? 아니 이런 거는 이거는 문재인 때 봤던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자꾸 문재인을 흉내내냐는 거야. 왜 문재인을 떠올리게. 내가 지금 문재인 때 뉴스 봤나? 나 진짜 문재인 것 같아 정말. 이거 문재인 때 봤던 장면을 우리가 또 보는 거라고. 왜 이상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숙고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두 그었다.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를 통해 마치 지금 어떤 일이 이쪽 사건인 것처럼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다. 대통령이 휴가 끝나면 뭘 할 거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 대통령실도 웃겨. 지들이 쇄신 대상인데 쇄신이 없대. 저런 애들부터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답답하네 정말. 자, 뻔뻔스러운 대사 한번 보시죠. 참모진이 큰 정책 실수나 업무에 잘못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바꾸는 건 맞지 않다. 얘네들의 인식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나가야 할 애들이 저러고 있어요. 저런 애들의 현실인지 수준으로 저게 지금 지지율이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쟤네들 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는 없고 질문만 넘쳐나는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도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혼란만 남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모두가 몰라. 비대위 체제로 간다 선언은 있는데 당원당규 해석부터 안 되고 모든 지점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 당 기조군의 관련 해석이 들어갔는데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당황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일각에서는 당원당규를 고쳐버려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고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말 재밌네요. 예. 당원 당규는 해석의 영역이라도 머물고 있지만 비대위의 성격, 전대 시기 등 철저히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결정사항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다. 친윤 그룹은 비대위 역할을 조기 전당대회 준비위 성격으로 꾸린 뒤 공천권을 가진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열려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된다. 초단기 비대위는 더 나쁜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대위 체제 전환이 이준석의 징계 뒤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당 윤리위 결정을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출직 당대표 권한 자체를 소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피의가 있다가 판단하면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즉 가처분 신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시기와 성격을 정하고 비대위 출범까지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위원장 선출 과정에는 현실의 벽과 엇갈린 셈법이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객관적 중립의 외관을 띤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되는데 권한도 없이 책임만 무거운 위원장직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거다. 윤핵관의 압력을 받지 않을 거나 믿음을 주는 내부 인사를 선별하는 건 더 어렵다. 지금 권선동이 장재원한테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이 장재원의 지시를 받고 의중을 살피는 식으로 돼서는 더 큰 말을 부를 거다. 다들 이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비대위 체제 개편 논의가 윤핵관 간의 경쟁으로 비치는 순간 모든 갈등과 고생들이 최악의 결론으로 이뤄질 수 있다.
재창당의 버금가는 비상한 각오로 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선출하는 작업과 비대위 전환이 맞물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다 그냥 공천권과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해보나 마나 사랑하나 마나 최정한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예.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핵관 비선 안 없애면 개편 해보나 마나. 새 지도체제 구성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자, 이 갈등의 이면에 권력투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핵관과 윤핵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윤핵관도 권핵관과 장핵관으로 쪼개졌다고 한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집권여당 인사들이 서로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싸우는 한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는 대통령실 쇄신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본인도 해야 되는데 딴소리하고 있죠. 지금 변명하고 여기는 주의 깊게 듣다고 하는데 주의 깊게 듣지를 않고 있어요. 대통령도 역시 역량이 미흡한 참모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정권 실세들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곳곳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논란이 제기되면 개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원점에서 새 판을 다시 짜야